수영복 위에 걸칠 수 있는 망사로 된 스커트. 그리고 요새 유행하는 이렇게 뻥뻥뻥 뚫린 아일렛 들어가 있는 그 약간 신축성이 있어서 저희가 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넣어보려고 생각해서 좀 넣어봤어요. 저희는 컬러를 먼저 정한 게 아니라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재료를 이렇게 선택해서 붙여놓은 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 이제 전체적인 컨셉은 여름에 가방 사이가 어렵잖아요.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전략 아이템으로는 비닐백, PVC백 소재를 구매하신 여기에 다 담아드리는 거예요. 그것만 들고 가면 여행을 바로 떠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, 그거 이외에도 여름에 휴가철에만 입는 게 아니라 그 가방 그대로 갖고 다시 갖고 와도 평소에도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아이템. 이제 여름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5월 20일부터 6월 7월 10일까지 2개월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 단박에 딱 판매를 하고 빠질 거라서 매장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디였죠? 동대구 뭐 어디 지하에 있는 매장 한 칸을 네, 한 칸마다 100만 원이랍니다. 네, 그래서 두 칸을 빌려서 딱 치고 빠지는 전술로 기획을 하긴 했었고요. 판매 포인트 아이템은 이제 첫 번째로 원피스입니다. 전략 아이템 메인 원피스는 원피스이고요. 처음에 그 S라인이나 쉬폰 소재 이용해서 레드나 베이지 색깔 5나 6 사이즈 그거 가격은 15만 원대 이제 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, 그리고 같이 이제 수영복 위에 같이 입을 수 있는 비치는 모자 달린 후드 점퍼 소재 약간 이렇게 신축성이 있는 소재입니다. 만들어서 프리사이즈 오버핏으로 만들면 6만 5천 원 정도 가격대 선정을 받고요. 보안 아이템은 이제 네온 컬러로 이제 이거는 한철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높은 가격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H라인으로 네온색, 주황색, 이렇게 요새 광택 있는 소재도 입을 수 있고요. 5만 8천 원 정도 해봤고, 전략 기획 아이템으로는 이게 랩스커트입니다. 이게 굉장히 원단이 1,000원이더라고요. 굉장히 싸서 뭐 한만 정도면 뭐 만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9,900원으로 랩스커트를 만들면 이제 미끼 상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봤고, 다만 이제 복조리 형식으로 묶어서 만들 수 있게 해서 36,000원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봤, 주요 아이템들은 구성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매출은 저희가 총 2억 1,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두 달 동안 2억 1,000만 원 정도 되고요. 실제로 아까 저희 순수익이었죠? 1억 7천이나 됐나요? 네. 1억 7천에서 n분의 1 4명 하시면 4천만 원씩 벌어가신다고 하겠습니다. 모호가를 절감하셔가지고 네. 네.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